KBS 전국 개통 10년차를 맞아서 지금 국민감사 이벤트가 진행 중이죠? 네, 헬패스 이용률 80% 달성을 위한 다양한 이벤트가 있으니까요. 한국도로공사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네, 그럼 주말 교통 상황 알아볼까요? 네, 주말 교통량은 463만대로 지난주와 비슷하게 비교적 원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네, 토요일 지방 방향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요금소를 기준으로 서울에서 대전까지는 2시간 20분 예상되고요. 경부고속도로는 오전 7시쯤 정체가 시작돼서 11시부터 정오쯤 북천안 일대 지나기가 가장 어렵겠습니다. 서울에서 강릉까지는 3시간으로 영동고속도로는 오전 8시에 정체가 시작되고 오전 11시 때 용인 부근인 마성터널부터 양지터널까지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이 혼잡 시간대는 피해주시는 게 좋겠습니다. 예보관님, 이번 주말 맛있는 축제가 열리더라고요. 네, 풍천장어와 함께하는 곡창 복분자와 수박 축제인데요. 전북 곡창 선운산 도립공원 일원에서 열립니다. 그럼 가는 길은 어떨까요? 네, 서해안고속도로 선운산 나들목으로 빠져나가시면 되는데요. 서서울요금소에서는 3시간 30분, 목포에서는 50분 정도 소요되네요. 그럼 일요일 귀경길 알아볼까요? 네, 귀경길 예상되는 최대 소요 시간입니다. 목포에서 서서울요금소까지는 4시간 20분으로 서해안고속도로 정읍 무렵부터 정체가 시작돼서 오후 5시 때 당진에서 서평택 구간으로 가장 혼잡하겠습니다. 강릉에서 서울요금소까지는 3시간 10분 예상되고요. 영동고속도로 오후 1시 때 정체가 시작돼서 4시 때에 여주분기점에서 호법분기점 구간으로 혼잡하겠습니다. 네, 편안한 주말 되시고요. 지금까지 CJ 헬로비전과 한국도로공사가 함께하는 주말 교통예보였습니다.